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주변 지인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은 벌써 30도를 웃도는 그런 여름이, 초여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있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여름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온도가 한 20도 정도, 한 10도 정도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가을 날씨,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비슷한 그런 선선한 바람도 불고 햇빛이 쬐쬐 따뜻하지만 그늘감은 약간 서늘한, 약간 그런 정도의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고요. 우중충한 날씨도 많이 있지만 여름 동안만큼은 그래도 겨울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날씨가 화창한 날이 많은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많이 드시고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배 아야야 하니까 차가운 거 조금만 드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일랜드에 와서 일상을 보내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때는 생각이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일상 하나하나를 남기고 싶었고, 그때 내가 하고 있던 생각들을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저 스스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꾸준히 한 가지 일을 막 그렇게 오래 했던 게 없어가지고. 제가 별로 그렇게 지구력이 있는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야망이 가득해서 난 유튜브 스타가 되겠어요! 막 그런 거, 야망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스스로 점점 더제 채널에 애정을 갖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하나 댓글도 소중히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도 애정을 담아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지금 영상도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이 채널에 점점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꽉꽉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 오늘 이번 주에 안 올렸네. 아이씨, 어떡하지? 막, 뭐, 숙제하듯이, 뭐, 그렇게, 아, 이번 주 무슨 얘기하지? 뭐, 그렇게 약간의 스트레스, 뭐, 요렇게까지 생각했던 적도 가끔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해야지? 그냥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제 일상도 공유하고 싶었고, 제가 사는 생각들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의 생각이나 일상들을 여러분들의 흥미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 얘는 저런 걸왜 올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채널의 주일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채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좋았던 점은, 기록을 하나하나 남겼기 때문에 내가 돌아봤을 때, 아, 난 저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굉장히 희한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고요. 아, 저때 왜 저랬을까? 하는 뭐 후회 같은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했지? 아, 저때 저랬으면 뭐 이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나간 거. 저 아시잖아요, 지나간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거. 뭐, 그렇게 저를 뒤돌아보아서,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면은, 전에는 뭐 그냥 단순히 생각 없이 카메라 앞에서 떠들고 편집을 했다 치면은, 지금은 좀 웬만하면 편집을 좀덜 하려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제를 정했어요. 오늘도 유튜브를 개설한 나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유튜브를 이렇게 했었지? 아,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생각을 막쭉 합니다. 쭉 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원래 나의 생각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내 생각을 혼자 그렇게 잘 차분히 할 시간이 없고 이유가 없다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찍으면서 뭔가 나의 생각을 더 곱씹고 정리하고 더 알고자 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제가 더잘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애정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전 진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본다면, 일단 얼굴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박이죠. 아일랜드 골웨이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신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고, 저의 흉측한 모습, 뭐, 초췌한 모습 많이 보셨을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공인이야, 뭐 스타도 아니고 맨날 꾸미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그런 부분은 포기를 했고, 또 다른 불편한 점이라고는 이제 편집을, 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막이 굉장히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막 따는 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능력을 치를 키워야 되는데 해도 해도 이건 좀 조금 빨라졌나? 조금?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편집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상미가 뭐 있고 뭔가 기술을 막 넣어가지고 막 예쁘고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흥미진진하게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이게 안 따라주니까 그렇게 못하네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불편한 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 있죠. 앞으로의 유튜브 나비 채널의 방향성은 아마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의 일상들, 제가 겪었던 것들 이야기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댓글도 아주 소중히 하나하나 읽고, 뭐,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자극적인 채널이 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제 영상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면은 제 자체가 별로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분하게 제 이야기하고 그냥 소소한 일상들 공유하고 뭐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금 영상을 보시다가 아, 나랑은 되게 잘 맞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 난 그런 영상들은 별로 잘본적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런 거 진짜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저랑 안 맞는 거니까 또 쿨하게 안녕. 난뭐 잃을 거 없으니까 쿨하게 안녕. 그래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또 재밌는 게 그중에도 있을 거예요. 자신과 맞는, 본인과 맞는 그런 영상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중에서. 아무튼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댓글도 소중하게 남겨 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도 남겨 주시고 그런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서포트가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당연하죠. 비가 안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조금 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날씨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람도 서늘하게 불고, 한국의 그 30도 그 더위에 비하면 저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위치에서 즐거운 일들, 재밌는 일들, 소소한 일상들 즐기면서 편안한 마음 갖고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